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결혼식 영상 촬영 비용을 받고 수개월째 영상을 주지 않으면서 환불도 해주지 않는 웨딩 촬영 업체로부터 이른바 먹튀 피해를 입은 신혼부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전국적으로 500쌍에 달하는데요. 피해 금액은 억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윤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 웨딩 촬영 분야 전국 1위라고 광고하는 한 업체에 40만 원을 주고 결혼식 영상 촬영을 맡겼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결혼식 영상을 못 받았습니다. 촬영 인원이 사망 판정을 받아가지고 늦어진다, 뭐 식중독에 걸렸다, 뭐 택배가 뭐 물에 젖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핑계를 댔는데 그걸 지난달부터 연락이 두절돼서 찾아보니까 같은 피해자가 있고. 다른 부부 결혼식에는 돈만 받고 아예 나타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신혼부부만 500쌍이 넘습니다. 부산과 경남, 대구, 광주,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억할 수 있는데 그런 영상이 아예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 추억이 아예 사라진 게 좀 마음이 안 좋죠. 직원들 월급도 수개월째 밀렸습니다. 외주 촬영 업체에 줄 촬영비 수천만 원도 안 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30에서 35 이렇게 받아가는데 그 한 촬영에 사람이 두 명이 갔어요. 60만이잖아요. 네. 상품 판매 금액이 60보다 안 돼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메꿔준다는 거예요? 못 받은 금액이 지금 한 1,300만 원. 업체 대표는 전화를 꺼놓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웨딩 촬영 업체입니다. 보시다시피 불은 꺼져 있고 문은 굳게 닫힌 상태입니다. 피해 금액은 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기로 보호하시지. 웨딩 촬영도 다 해주겠다 해놓고는 그 자체를 전달할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희망해서 돈만 입금받는.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